양주, 양주 시민 축구단 원, 투, 쓰리.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인 것 같아. 선생님 살 빠지신 거. 선생님 살 빠졌지. 선생님 요즘에 너무 멋있게 입었어. 고생한 것 같은데? 고생도 했고 감기를 걸렸다. 감기 걸렸어. 왜냐면 K3 리그가 좀 열악하잖아. 네. 반팔티밖에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저, 네, 내가 보기엔 열애설에 휩싸이고 고생 좀 했어. 그분. 야, 누구예요? 사과해야 돼. 그분은 아무 죄가 없어. 같이 촬영하러 갔던 건데 나는 매니저가 시켜서 갔던 건데 니네가 너무 그런 식으로 엮어 가면 안 된다. 어, 그리고 지금 발그레 이렇게 되는 거야. 제이미 잠깐 나와봐. 제이미 앞으로 잠깐 나와봐. 네? 자, 제이미한테 박수 한번 쳐주자. 와, 제이미 때문에 우리 청주. 야, 영상에서 제이미의 그, 뭐, 미친 웨이브. 야, 덕분에. 야, 아무튼 제이미가 또 활약을 해준 덕분에 우리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청주에서 굉장히 좀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야. 선생님, 여기 통틀어서 제가 짬밥이 좀 되거든요. 그치, 나이가 제일 많지. 그 춤도 내가 추고. 뭐, 가발도 내가 쓰고. 그거. 원래 그런 거야.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원래 솔선수범이야. 그래. 그 제이미가 다음 시간에는 아마 반장으로서의 역할, 뭐 웃겨주는 역할, 정말 솔선수범 다 했잖아.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시켜보려고 한다. 자, 오늘 얘들아 양주 시민 축구단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왜냐면 이 영상 자체가 이제 K3 리그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잖아. 양주가 K3 베이직에서 지금 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어. 사실 울산과 전주 독주 체제라고 봤거든. 중반까지만 해도. 하지만 양주가 중간에서 조용조용하면서 승점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최종전을 앞두고 지금 2위인 전주와 승점 3점 차이다. 그래서 마지막 대결에서 양주가 서울 유나이티드랑 하게 돼 있어. 승점 3점을 따게 될 경우엔 전주와 동률이 되잖아. 근데 전주의 최종전은 어디냐? 1위를 다투고 있는 또 울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대결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는 K3 리그 베이직이라고 볼 수 있어. 오늘 양주를 준비해봤다. 양주가 올 시즌 더 빨면 되겠네. 그치. 텐션 올려가지고 그 언더랑 말고 스트레이트로 한 잔. 그렇지 어, 좋아 진짜 좋아. 지금 3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13승 6무 1패 승점 45점을 쌓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양주 직관을 많이 갔었어. 갔었지. 그렇지. 엄청 공격적으로 플레이. 맞아. 포메이션을 와. 기본적으로 4-2-3-1. 4-2-3-1이라면은 어떤 게 떠오르니? 시저 너 축구 전문가잖아. 네. 뭐가 떠올라? 크리스마스 트리? 우주상? 수업을 지금 몇 시간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인데. 자, 양주 4-2-3-1 포메이션을 쓰는데 4-2-3, 3이 굉장히 강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굉장히 강하다. 윙 포워드들이 포인트도 거의 다 기록을 하고 있고 활약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절실함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하는데 실력도 있어. 그런 팀이 어디다? 양주다. 자, 일단은 양주의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 2007년에 창단을 했어요. K3 리그가 처음 이제 출범했을 때부터 있었다라고 보면, 때부터. 그리고 고덕 생활 체육 축구장을 쓰고 있다. 2008년도에 깜짝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K리그에서 뛰던 신영록 선수가 선수로 뛰면서 우승을 이뤄냈는데 신영록 선수지만 지금은 화성FC의 코치로 또 활약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영록 화성FC 코치는 K3 리그에 대한 이해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 그 키 큰 선생님? 맞아. 키 크고 이렇게 몸 좋은 선생님. 맞아. 약간 그 UFC 선수인 줄 알고. 신영 선생님이 약간 세요. 약간 시저 같은 이미지. 네, 비주얼이 맞아. 자, 이거 맞으면 그냥 날라갈 것 같아. 한번 주팡 내기 한번 해볼까? 주팡 내기를. 자, 2008년도에 깜짝 우승을 하고 K리그에 있는 출신 선수들을 좀 데리고 오면은 성적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강했던 것 같아요. 황지수, 그다음에 김태형, 김태형 그 타이거 마스크 김태형 말고. 김태형이 부산 아이파크 시절에 K리그 만 번째 골을 기록했던 기록 갖고 있는 선수인데 김태형, 조진수 이런 선수를 대거 영입하면서 2011년도에는 준우승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신흥 강호로 자리를 잡는 듯 했으나 재정난에 좀 시달려.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팀의 컨셉을 좀 젊고 유명한 선수들 위주로 영입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원래 양주 하면은 지금 양주에 메시 있는 거 알아요?
누군데? 양주에 몇 시 있어? 양매? 되게 많이 올라. 개빨라. 아~ 양매? 오. 양매? 양매? 양매. 양매. 아 근데 진짜 진짜 잘해. 혹시 그 양주의 왼쪽 측면 윙어를 얘기하는 거니? 맞아요. 아 이종환. 맞아요. 이종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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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선생님이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 그랬어. 4-2-3-1에서 3이 강하다 그랬지. 네. 왼쪽에 이종환이 올 시즌 8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오른쪽 황정현이라는 선수가 있어. 황정현도 잘해요. 11번. 황정현 선수가 11골 5개의 도움. 그리고 최전방에는 주로 외국에서 온 선수가 있다. 외국이요? 아자르 이름 뭐더라? 아자르는 에당 그 아자르? 에당 아자르? 걔는 저기 가서 망했잖아, 지금. 첼시에서 양주로 왔어? 야. 갑자기 떨어지다. 라자르, 아자르가 아니고 라자르? 라자르야. 라자르. 근데 조금 아쉬워. 김성일 감독도 라자르가 이제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팀에 녹아들고 적응을 했다 하지만 최전방 공격수 9번의 자리라고 하지. 최전방의 공격수라면은 그래도 팀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올 시즌 6골 조금은 아쉽지. 그리고 라자르가 친구가 되게 세다. 친구야? 아자르예요? 죄송합니다. K리그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어. K리그 레전드? 살아있는 레전드. 샤샤? 현... 조정수? 뭘 모르네. 수준 많이 떨어지네 얘네들. 뭘 몰라. K리그에 지금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레전드가 있다. 지금도 선수 생활을 해. 선생님은 K리그에서 정말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를 꼽으라면 뭐 샤샤 나올 수도 있고 데니스 나올 수도 있고 뭐 많아. 선생님은 대안을 꼽는다. 대안 사실 K리그에서 득점왕 몇 번이나 받았니? 오,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수원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안이 쌤 대안이랑 친해요? 굉장히 친하지. 얼만큼 친해요? 쌤이 그래도 같이 술 마셨어요? 겸손해졌어 지금. 같이 경기 뛰어봤어요? 경기는 못 뛰었지. 대안이랑 친한 얘기 좀 더 해줘? 우리가 K3 리그 워크샵을 갔었어요. 마침 그리고 경기를 보러 갔지. 대구와 수원의 경기였어. 그래서 수원에 이제 원정을 왔던 대안이 경기장에 보여서 선생님이 또 인사를 하고 데시 부르케 카코스티 해가지고 유니폼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데시 부르케 카코스티 너브르 쌈 너브르 쌈 비치 쿤 마테루 예뻤대 새끼야. 캐치 너브르 쌈. 자 아무튼 대안이 K3 리그를 직접 보기 위해서 양주 그리고 중랑 경기장에 직관을 왔었어. 맞아. 그래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카메라에도 잡혔었고 실제로 이 관계자들이 가서 인터뷰도 했더니 라자르가 어쨌든 한국에 와서 선수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K3 리그를 보러 왔는데 야 실력에 깜짝 놀랐다. 이 딱따틀리도 빠르고 템포도 빠르고 굉장히 좀 감명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줬다. 저 조영욱하고 엄청 친해요. 영욱이 거의 뭐 제 아들이죠. 솔직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데? 왜 여기 무시하는 거야? 몇 달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지금 어디서 뛰어? 뚱너? 뚱너? 진짜로? 러시아 월드컵 MVP 받은 선수 있지? 골든볼 루카 모드리치. 에? 진짜로? 루카 모드리치 진짜? 같이 테니스 치거나 뭐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같이 테니스를 쳤다고? 근데 저 이종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이종환이랑 너무 잘해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빠르다. 진짜 너무 이종환 선수가 빠르다. 올 시즌 양주 경기를 지켜보면서 황정현 물론 포인트도 되게 많이 해주고 잘하고 있지만 이종환이 있는 양주와 이종환이 없는 양주는 정말 다른 팀이야. 왜냐면 이종환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어줘. 그리고 스피드가 좋고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치고 나가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 측면에서 공격을 주로 풀어가는 양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라는 것 니네가 체크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양주를 빨리 다루고 싶었던 얘기는 올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과연 어드밴스로 다이렉트 승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한 끗 차이 승부를 지금 막판 경기를 해야 되거든. 이제 그런 점들 너네가 응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취지에서 이 얘기를 한 거야.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물어보자. 없어? 질문. 야 너네가 좀 해. 질문해. 나 입 터느라 힘들어 죽겠어. 선생님. 질문이 있대요. 빨리 해. 양주 아까 처음에 강팀이었다 그랬는데. 그치. 근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조금 이 잘 나가다가 화성, 포천, 뭐 경주 이런 팀들이 쭉 치고 올라왔잖아. 그러면서 좀 힘들어졌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플릿 시스템을 우리 K3 승강제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 어드밴스 베이직으로 나눠서 2017년에는 어드밴스에서 리그를 치렀는데 최하위로 강등이 됐다. 떨어졌구나. 그래서 2018년 전화 이복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5위를 기록했다. 5위를 기록하면 사실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4위였던 부산
부산에도 K3 팀이 있었어. 하지만 4위였던 부산이 해체되면서 양주가 4위였던 부산을 대신해서 이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해서 승격을 노렸지만 실패해서 아쉽게 2019년도 베이직에서 리그를 치렀는데 올 시즌 지금 행보를 보면 충분히 다음 시즌 어드밴스, 이제 다음 시즌 좀 뭐 변화가 있을 건데 상위 리그에서 출발할 수 있는 양주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응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충분한 답변이 됐니? 네. 자, 그럼 오늘 수업 양주 시민축구단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우리 많은 팀들 남아 있잖아. 파이팅하면서 응원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파이팅, 파이팅. 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 길어지면 또 제이미 오버한다. 안녕. 안녕. 야, 치킨 시켜 먹자. 잘 먹어.